여러분 공명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7 KBS 연기 대상 레드카펫을 밟고 있는 멋진 걸음으로 레드카펫을 성큼성큼 걸어오고 계십니다.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남자 배우분들의 톡시도가 정말 유난히 멋있어 보입니다. 네,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동명입니다. 네. KBS 연기대상 이렇게 레드카펫을 밟으셨습니다. 참석하신 소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단막극으로 이제 네. 개인주자 지영 씨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시상식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내년에도 혹시 KBS 드라마 함께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올해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8년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공명 씨께서 2017